본인 사주도 집에서 살림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내 업을 가지고 남 밑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사업체라든지 내 장사하고 살아봐야 되는 사람. 내 머리 밑에 머리를 두고 가야 되는 사람. 사주에 금전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막힌 걸로 나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점을 좀 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본인 지금 이 상태에서 점 보면 아마 무속행위 뭐이말저말좀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와서 왔어요. 뭐 구슬해야 된다든지 네. 뭔가 있는 걸로 저도 지금 그렇게 나와요. 저 웬만해서 뭐군 얘기 좀잘안 하는 편 중에 선생 한 명인데 정말 본인 사주대로라면 50 내가 30, 40대는 내가 다시 땅을 다지고, 50 중년에 접어들어서 내가 금전을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2년 전부터 뭐가 조금 막혔어요. 3년 됐어요. 제가 볼때 2년 전부터 이게 뭐 막혔어요. 막혀서, 내가 업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격이다. 맨땅에 헤딩 격이다. 네. 무속행위라는 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작년에 그래서 작게는 작다 치면 작고 형편에 자, 크다면 크다 제가 그래서 거기 나는 무당들한테 좀 불만 사항이에요. 이거는 굿이에요. 자, 사람들 다 형편이 어려워서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굿할 만한 돈 현찰 갖고 있는 사람 그래 점집에 오시는 분 그래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은 무당들이 사람을 딱 보면 누구보다 더 빨리 알아요. 이 사람은 구달 형편이 되는 사람이다. 안될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봐가면서 뭐라도 시켜 먹으려고 구대야 되는 사람을 치성을 시키고 부적을 쓰라 하고 기도를 시키고 뭐 토고사를 지내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그 원점은 다 조상한테 비는, 본인의 조상한테 비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대로 상을 차려서, 제대로 조상을 눌려주고, 원 많고 한 많은 조상들을 길을 열어서 보내주고, 본인 운을 열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본인 구수로 보지, 절대 다른 거는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만 하라고 보여요, 저는. 사주의 금전운도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본인. 네. 본인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사업을 해도 크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도 많이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뭐가 막혔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금전으로도 막히고, 네. 지금 형국이 다, 제가 보는 이, 제가 보이는, 이 하경으로 보이는 거는 진짜 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다음 달 되면 괜찮아진다. 내년 음력 얼마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터가 나쁘다는 거는 전혀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 더구사지라 해가지고. 아니요. 나는 본인이 또 어디 가고 점 보면 그 소리 할까 싶어서. 봤대니까네. 그래서 도저히 안 아니, 되겠어 가지고. 저는 그 말이 나올까 싶어서. 왜? 터고사에도 허팡이에요. 터고사라는 거는 그 터에, 터신, 지방령이라든지 성주신이라든지 그 신이 막히고 앞에 그 터에 사자가 막히면 그거를 눌려주고 밟아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본인은 조상에서 지금 먼저 답답한 조상들이 앞을 치고 나와서 조상들이 앞을 막았기 때문에 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진오기도 했어요, 네. 작년에. 기노기도 했어요? 근데 왜 이래요? 제 말이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제가 굿을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굿했다고 해서 그 굿이 엉터리라는 굿은 아니고요. 무슨 목지로 진오기를 시작을 했으며, 뭐, 진오기를 하고 나서 그 선생이 얼마만큼 본인을 위해서 빌어주고, 그 과정, 나는 거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지. 본인을 자꾸 진오기를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저 역시도 작년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을 점사는 여유가 되시면은,
진옥이 정성 조상님들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는 끝에 본인 한번 운을 한번 열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굿을 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이 뭔가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었겠죠. 절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 터가 잘못돼서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들어가서 나쁘진 이렇게 저희도 사실 3년, 2년 전에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보단 좋은데 주소를 안 적어도요. 예. 업하는 사람의 사주를 딱 적으면은 네네. 이 사람이 막혔을 때 터 때문에 막혔으면 그게 먼저 올라와요. 그게 더 이사 언제 했어요라든지 뭐 만진 거 없어요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 전혀 그 일절 말 안 했잖아요. 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느끼긴 그렇게 느끼는데 예. 사실은 한 보름 전에 점사를 어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저 용군TV 사장님한테 조르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거기서는 터도 눌러야 하고 신랑이랑 아들도 삼재니까 눌러야 하고 그 다음에 성주가 오고 있으니까 성주도 받아야 하고 그래가지고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전 앞에 제가 삼재였으니까 삼재도 하느니라고 또 다른 이제 보살님이긴 하지만 그 굿도 했죠. 애들 이름 팔아줘서 이름 굿도 했죠. 신랑 또 뭐 보직 있어가지고 그것도 굿을 했죠. 시아버님 또 시어머니가 해서 진호이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좀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확하게 듣고 자, 보세요. 진행하려고요. 굿이라는 거는요. 굿이라는 거 잘 알고 가세요. 굿이라는 거는 내 조상한테 굿을 하는 거죠. 내 조상을 불러서. 내 조상한테 굿을, 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본인 진옥이 조상들 놀리주고 끝에 운 열어서 운맞이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 조상이니까 본인 조상 굿을 하면서 자손나비들 사주팔자가 세면 그 조상 굿을 하면서 명달에 올리면 되는 거고 따로따로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굿이라는 타이틀 하나에 만조상 굿이라는 타이틀 안에 그 밑에 자손들이 나쁜 게 있으면 제끼고 제끼고 삼재 있으면 삼재 다 풀어주고 애곤액살 끼었으면 애곤액살 다 끊어주고 자손나비가 사주팔자가 기고하면 명달에 올려주고 그 집안 중에 그 가족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운 열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배운 것도 그렇게 배웠고요. 단 한 번도 조상이 불편하니까 너 부모 돌아가시니까 진옥이 뭐 몇 년 전에 돌아가니까 진옥이 해주라 만조상이 해주라 그리고 너가 사주가 높으니까 명다리도 올려줘야 된다. 너 신랑 사업하니까 운맞이 해줘야 된다. 저는 단 한 번도 따로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따로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조상이 멀쩡한데 내가 사업에 욕심이 있고 성주가 들어왔고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 선생님 저 사업 잘 되게 운맞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운맞이 그것만 해줘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것저것 품목을 따로따로 왜 조상인데 뭐 이거 해주는 조상이 따로 있고 요거 해주는 조상이 따로 있다고 하고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니라고 봐가지고 어찌해야 하나. 물론 본인 애들 조상들이 멀쩡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조상이 풍파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았고 벌진이 들지 않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자손나비가 사주가 조금 특이하고 높아갖고 애가 좀 골칫덩어리라든지 그러면 그 애 목으로 인해서 명달이 올려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안 자체가 처음부터 이 기둥부터가 잘못됐으면 그 기둥 안에 사는 가족들은 같은 기둥 안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게 좀 의아스럽네. 저도 지나보니 의아스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했다는 표현을 쓰면 좀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는 것 같고요. 무속행위를 해가지고 성부를 못 받으신 분들을 와가지고
금방 내가 엄마 된 것처럼, 엄마 이거 구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엄마들이, 저 작년에 했는데요? 재작년에 요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왜 또 해야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또 해야 되는 거는 문제는 아닌데, 이왕 하는 거면 저는. 아니죠. 또 해야 되는 것도 문제죠. 왜 구슬 계속 여러 번을 해요? 일단 네? 할 거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제 말이. 국값도 터무니없이 싼 데는 구슬 하지 마세요. 그 손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 국값이라는 거는 선생들마다 다 정해진 금액이 있고, 왜? 거기 또 들어오는 선생들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도 아니게 국값을 갖다가 싸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네요. 예. 분명히 하자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 있습니다. 하자 놨잖아요. 네. 거기 굿 끝에 굿을 건다는 거예요. 싸게 처음에 불러갖고 굿을 시작해놓고 굿 하다 보니까 공수 때리는 거죠. 요것도 해줘야겠다. 요것도 해줘야겠다. 그럼 합치면 제대로 한 것보다 금액이 더 커지는 거야. 네. 아무튼 뭐 말이 조금 딴 데로 샜는데 네. 일단 팩트는 제 입에서도 굿은 나옵니다. 솔직하게. 굿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묶인 거를 조금 풀고 나가야 되고 조상의 공덕을 드려서 굿하고 나서 이렇게 전환에다가 많이 기도를 드리고 공을 드리고 빌고 닦아야지만 본인이 숨통이 트이고 왜? 사주는 안 바뀝니다. 그 뒤에 조상들이 지금 아픔을 맞고 있지만은 본인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도와주는 그런 조상들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원력을 잘 받으시면 얼마든지 괜찮다. 몸을 친다거나 뭐 하는 거는 없다.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나 한 명만 본다고 해가지고 A4 용지를 받으면서 한 번 본 이상은 저도 그냥 봐진다는 말이에요. 슬쩍만 봐도. 네. 애들 그렇게 이름 팔아주고 명대리 할 만한 자손들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조금 더 높을 뿐이지 정말 특이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독특하긴 해도 그렇긴 했었는데 또 해줘요. 괜찮아진다는 거. 해주면 좋죠. 해주면 여유가 있으면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애들 가지고 물고 늘어질 만한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점을 보러 갔을 때. 네. 네. 아시겠죠? 네. 뭐 이거 해주고 나면 뭐 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요, 이걸 풀어주고 나면 자동적으로 본인은 뒤에서 도와주는 조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시일을 조금 빨리 해야 된다고 자꾸 재촉 전화를 받아서 저는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은 쫄라서 용군 사장님한테 막 제가 전화해가지고 시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께를 하던가 왜냐하면 이제 받아야 되니까 받을 성주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할 거면 4월 초순이나 아마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모르죠. 누가요? 보름 전에 본 분이.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 이걸 빨리 뭐 시기가 있는 그러면 건가?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시기가 지나갖고 돈 들고 갖고 구대 주세요라 뭐 야 시기 지났다 안 해준다 이러나? 그건 아닐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럼 그 또 할 건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뭘 그렇게 시기까지 정해서. 자 그거는요.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서 구단돼갖고 입금을 시켜줄게 해도 저는 돌려보냅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루 생각해보고 해라고 합니다. 그래야도 내 생각이 나면 인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해드릴게요 하는데 그 선생님마다 그게 있겠죠.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은 정말 그는 시기를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점집에 오시는 분들은 한 집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무당입에서 굿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한 집만 댕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댕기다 보면 딴 데서 굿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맞는다면 사대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보면 무당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 시기를 놓치면 그분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무당의 욕심이라 해야 되나? 그냥 뭐 저는 시기라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굿을 하기로 했으면 마음을 먹었으면 내한테 하기로 했어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 구슬 어디든 가서라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죠. 왜? 언젠가는 할 건데 그걸 밀려고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공부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월 달에 해야지 성준을 받아먹고 뭐 몇월 달에 해야지 좋은 건 나는 그렇게 나를 안 잡거든요. 저는 초를 밝히고 기도해갖고 나를 잡거든요. 아. 본인 스케줄, 제 스케줄 없어요. 언제 해라면 날... 언제 딱 해라면 그냥 그날 천둥 번개가 쳐도 해야 돼요. 저는 뭐 선생님들마다 날 잡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 또 오늘 굿은, 아, 오늘 굿이나 오늘 점은 좀 그렇습니다. 네. 또 굿 얘기, 오늘 이상 굿 얘기 하는 소리. 아, 앞에서는 굿 얘기하고, 자꾸 굿, 참 안 좋긴 안 좋다. 그러니까, 자주 하시게 된 날이네요. 나는 이거 영상 안 찍으면 굿 얘기를 안 하는데, 영상 찍으면 이 굿 얘기를 하네. 험한 사람이 와서 그런 거. 아무튼 그렇다. 네. 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성보를 못 봐서, 똥인지 된장인지, 제 말에 신뢰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것만 제대로 하고 나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반반이라서 그냥 무료점사라는 개념 빼고는 만약에 이거 해주면 여쭤보고 하려고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